안녕하십니까. 이완윤 교수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과목을 수강 중인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교수님이 소프트웨어 툴타임에 강의하신 마크다운 사용법에 이어 마크다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툴인 메스젝스의 간단한 설치법, 사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비디오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마크다운을 주로 GitLab, GitHub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간혹 보면 개발자분들이 마크다운의 수식을 표현할 때 이미지를 스크랩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하신 마크다운 강좌에 이어 마크다운 내에서 수식을 표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툴인 메스젝스를 강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좌 영상은 메스젝스라는 오픈소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어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메스젝스를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예시들을 통해 메스젝스의 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마크다운 내 메스젝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강의에 필요한 준비는 사용하고 계신 GitLab, GitHub의 마크다운 뭐 등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뭐 마크다운 에디터나 히스토리 블로그 등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스젝스는 마크다운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히스토리와 HTML로 이루어진 블로그 등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학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이 메스젝스를 익혀두신다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젝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젝스는 오픈소스 기반의 수식 표현 툴로 웹에서 각종 공학 기호 혹은 소식들을 표현해 주는 것을 돕는 툴입니다. MS 워드나 한글과 같은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식 표현 툴이 제공이 되지만, 마크다운이나 HTML 형식에 이루어진 플랫폼에서는 수식 표현 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오픈소스 툴이 바로 메스젝스입니다. 이 이미지는 메스젝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들입니다. 위와 아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아래 사진이 훨씬 더 보기 좋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위 사진은 이미지를 복사해서 그대로 페이스트해서 사용한 것이고, 아래의 이미지는 메스젝스를 이용해 마크다운 내 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때큰 차이가 있듯이, 마크다운 내에서 메스젝스를 사용하여 수식을 표현할 경우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고 더 깔끔한 구성의 마크다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메스젝스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환성인데, 메스젝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기반 자바스크립트 툴이기 때문에 라이선스의 구매, 구독 여부에 상관없이 마크다운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문법입니다. 메스젝스는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적인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강의만 보신다고 하셔도 기본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레이텍스와 문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텍스를 사용하시던 분들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독성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깔끔하기 때문에 마크다운을 이왕이면 더 이쁘고 가독성 좋게 표현하고자 할때 간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메스젝스는 마크다운의 테마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식 표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직접 호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스젝스를 호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테마에 직접 추가하는 방식과 인젝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마에 직접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HTML 파일의 헤드와 헤드 사이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호출이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인젝션입니다.
config.yml이라는 파일의 내용을 이와 같이 바꿔줍니다. 지금 이 과정은 막다운 엔진을 변경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include 디렉토리 내 message support html 파일을 위와 같이 생성해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layout default html 파일의 헤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꿔줍니다. 그리고 작성하고자 하는 포스트의 프론트 매터에 요즘 S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true로 바꿔주면 message x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 message x를 사용할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message x의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essage x를 사용할 땐 모든 수식 공통으로 이렇게 왼쪽과 수식의 왼쪽과 수식의 끝에 달러 두 개를 표시하고 사이에 message x 문법을 통해 수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이트하게 사측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를 두개 쓰고 1 더하기 2는 3 하고 달러 두 개로 괄호를 닫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로 달러 3 마이너스 2는 1 달러 곱셈의 경우 달러 2 곱셈의 경우는 이렇게 역슬래시 타임즈라는 문법을 수행하시면 이게 곱셈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나눗셈의 경우는 달러 8 역슬래시 div 역슬래시 div라는 문법을 통해 나눗셈을 표현하실 수 있고 아까 전이 수식을 표현해보자면 마크다운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역슬래시 타임즈와 역슬래시 div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대로 출력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식에서 자주 쓰이는 괄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과 같이 달러를 통해서 괄호 두 개를 이렇게 생성해주고 소괄호의 경우는 소괄호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중괄호의 경우는 중괄호를 열 때는 역슬래시 L 브레이스, 레프트 브레이스 그리고 괄호를 닫을 땐 역슬래시 R 브레이스, 역슬래시 라이트 브레이스 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괄호의 경우는 이렇게 소괄호를 표현할 때와 같이 대괄호 기호를 이용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essage x에서는 괄호의 사이즈를 수동적으로 리사이즈해 줄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big에서 b를 대문자로 쓰거나 G를 두개 쓴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통해서 괄호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석적으로 괄호의 사이즈를 수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괄호는 일반적인 괄호의 사이즈로 써주시면 되고 조금 더 키우고 싶을 땐 역슬래시 조금 더 키우고 싶을 땐 역슬래시 빅인데 이 b를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큰 괄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빅에서 g를 하나 더 쓰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큰 괄호를 원하실 땐 아까 전 big에서 b를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가장 큰 괄호가 생성됩니다. 세 번째 것의 경우는 분수가 사용됐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분수를 사용하는 방법, 문법에 대해 알아볼 때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방법은 첨자입니다. 첨자는 위첨자, 아래첨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위첨자의 경우는 이렇게 웃음표시,
사용해서 왼쪽 숫자 웃음 표시 오른쪽 숫자를 사용하면 출력이 정상적으로 오른쪽 숫자가 왼쪽의 위첨자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첨자의 경우 언더바를 이용하면 언더바 기준 왼쪽의 숫자에 언더바 기준 오른쪽 숫자가 아래 첨자로 첨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괄호 예시에 나왔던 부분인데 분수의 경우는 역슬래시 frac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역슬래시 frac 분자 분모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분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 밑에의 이미지처럼 표현하고자 할땐 위첨자 분자 슬래시 아래첨자 분모를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분수로도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의 경우 로그 언더바 원하는 숫자 그리고 또 다른 숫자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의 로그를 매스잭스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의 경우는 역슬래시 sqrt 그리고 루트 내 숫자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루트 2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루트의 경우에도 아래 첨자, 위첨자를 사용을 하시면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용도에 맞게 루트 기호도 사용하실 수 있고 다음에 알아볼 것은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의 경우는 매스잭스를 호출하는 달러달러 사이에 느낌표를 사용했을 경우 팩토리얼로 인식이 되어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막다운에서 느낌표를 쓴다면 그냥 느낌표로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매스잭스 문법을 호출하고 그 안에 느낌표를 사용해 줄 경우에는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의 경우는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역슬래시 컵인 경우에는 합집합 역슬래시 캡인 경우에는 차집합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역슬래시 L 브레이스, R 브레이스와 같은 것은 아까 전 봤던 중괄호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입니다. 중괄호 안에 집합의 원소들을 표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합집합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은 역슬래시 컵이고 아래의 코드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을 나타내는 것은 역슬래시 캡입니다. 그리고 원소가 포함됐다고 나타내는 기호는 역슬래시 인입니다. 역슬래시 인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원소의 포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집합 기호는 역슬래시 empty set이라고 하시면 아래와 같이 역집합 기호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한의 경우는 역슬래시 lim을 통해서 리미트 기호를 생성하실 수 있고 아래 첨자로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리미트 밑에 아래 첨자로 들어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스잭스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법을 조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리미트의 아래 첨자로 X가 2는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주는 기호고 역슬래시 INFTY는 무한대라는 수식을 그려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리미트가 X가 무한으로 갈 때를 표현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XP 기호는 역슬래시 EXP로 표현을 하는데 그럴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극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의 경우는
인테그랄 기호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역슬래시 int를 통해서 인테그랄 기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첨자를 사용하거나 그 옆에 자신이 더 붙이고 싶은 기호나 숫자들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고 이 문자를 통해서 로마체도 대소 문자를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의 경우 역슬래시 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출력을 코드를 분석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슬래시 썸 아래 첨자 i는 1. 자, 그러면 이렇게 시그마 기호 아래 첨자에 i가 1부터라는 이런 첨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웃음표시는 위첨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첨자 10 했을 때 정상적으로 시그마 기호 위에 10이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 언더바 i. 자, t 언더바 i. t의 아래 첨자에 i가 붙는 건데,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생소한 코드일 수 있지만 하나씩 보시다 보면은 다 아까 전에 나왔던 문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 i는 10, i는 1, 10, t, i로 표현이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매스잭스라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강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중 매스잭스라는 오픈소스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마크다운에서 수식을 표현할 때 이미지 등을 복사해서 사용했었는데 뭔가 찜찜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스잭스를 사용해서 마크다운을 작성해 보니 처음에는 아까 전과 같이 복잡한 수식을 볼 경우에 문법이 적응이 안 돼서 어려웠지만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 더 편하고 더 가독성 좋은 마크다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 중 마크다운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매스잭스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툴을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